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오디오 갤러리 그 2층에 있는 하얀 방에 와 있어요. 이 방이 어떤 면에서는 룸 어쿠스틱이 오디오 갤러리 전체에서 한 두세 번째로 좋은 방 같아요. 사이즈는 작은데 딱 방 사이즈, 폭이나 이 비율이 집에 있는 방의 비율하고 비슷하고 어쿠스틱이 되게 좋아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아주 너무 대도하지도 않고 약간 살짝 라이브하게 만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그라 지금 브랜드 얘기들을 지금 하나씩 하고 있어요. 전 시간에 FM 어쿠스틱스 했잖아요. 같은 스위스에 오늘은 나그라 편입니다. 나그라는 일단 유섭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방 사이즈 아주 딱 맞는 아주 글쎄 뭐라 그럴까. 저 나그라를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 소리가 나든 안 나든 이게 갖고 있고 싶은 이렇게 배구 자고 싶기도 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누워서 보고 싶은 오디오들이 좀 있거든요. 딱 그 비율과 그런 감촉, 컬러, 그 다음에 표면 마감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제조, 설계, 디자인 이런 게 지금 들어간 브랜드가 나그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정이 많이 가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나그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올해가 딱 70주년인 해예요. 1951년에 시작한 회사니까 설립자는 이게 스위스 회사인데 설립자는 폴란드 분이에요. 스테판 쿠델스키라고. 그래서 나그라 플레이어 보면 쿠델스키라고는 말이 아마 나그라 제품들 보신 분들은 옆에 쿠델스키는 뭐고 나그라는 뭐냐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쿠델스키가 설립자 이름입니다. 폴란드 분이고 나그라라는 말도 폴란드 말이에요. 폴란드 말로 나그라는 녹음을 한다 뭐 이런 말이 돼요. 나그라가 유명해진 거는 우리의 미션 임파서블 보면은 릴 테이프. 근데 지령을 받고 뭘 던지니까 그게 확 타버리잖아요. 야외 이동용. 그러니까 나그라를 제일 많이 본 게 그 미션 임파서블. 그 다음에 봄날은 간다. 이렇게 필드 녹음용 릴 테이프. 요만한 릴 테이프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그라예요. 녹음기란 동격. 나그라로 녹음했어.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바로 그 나그라의 시작입니다. 나그라 릴 테이프는 그래서 나그라 1, 2, 3에서 지금 버전 7까지인가?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면서 아직도 그 자기 방식, 마그네틱 방식의 그런 테이프 리코더로 아직도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놀랍죠? 하여튼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나그라고 나그라도 역시 그런 아주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이유가 그래요. 보안에 대한 이런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그런 거 위주로 제품 설계를 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하고 40년 동안은 계속 그런 녹음 장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디오 사업의 이전에 뭐 녹음기도 오디오 사업이긴 하죠. 그런 것들만 해오다가 그런 방송 장비, 녹음 장비만 하다가 40년이 지난 게 이제 90년대죠. 90년대에 들어와서 보안 장비를 오히려 좀 더 강화시켰어요. 보안 업체, 보안 관련된 장비들.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디오 사업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바로 97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본 나그라 PLP라는 폰오단을 갖춘 프리앰프죠. 미국 평론가들이 나그라 PLP를 보고 꿈의 프리앰프다. 그 턴테이블을 듣기에 90년대 그게 초반이었죠? 중반이었나? 최고의 포노 앰프를 갖춘 프리앰프가 나왔다 해서 굉장히 시장을 들게 약간 소란스럽게 했던 화제가 됐던 그런 제품이 나그라의 첫 제품이었습니다. 오디오로서의 첫 제품이죠. 나그라 PLP. 그걸 이제 라인단, 포노를 뺀 라인단이 PLL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한 제품이 완성이 되면 그 포맷이 완성이 되면 여러 가지 가지를 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새 제품들이 나오고 그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나그라라는 회사 제품이 사실은 어떤 스위스 정밀공학에서 다른 회사들이 막 그 FM 어쿠스틱 같은 경우 아주 첨첨한 아주 초정밀 이런 데까지 들어간 그런 설계를 특징으로 했다면 나그라는 신뢰도도 신뢰도 보안 관련된 이런 것 사업을 했으니까 신뢰도도 신뢰도지만 어떤 이 내구성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마치 스위스 시계 같아요. 뭐 스위스 시계의 이제 이미지가 뭐 어떤 정밀도도 있지만 그 아주 초저온이나 초고온에서도 작동하는 그런 뛰어난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그라는 이 후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년이었죠. 그 아마 저는 잘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 때 얘기인데 아폴로 계획이 있어요. 달에 갈 때 나그라가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또 나그라가 같이 등반을 했고 심해 그 저기 아주 최저 아주 제일 낮은 데까지 잠수하는 그 잠수정 있잖아요. 거기에 또 나그라가 따라갔어요. 아마 그런 것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 낮은 곳, 그다음에 우주까지도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약간 마케팅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죠. 여전히 잘 작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좋은 신뢰도의 표현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통해서 잘 알려지게 됐고요. 정작 그 필드에서 이 현업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는 70년대 영화들, 70, 80년대 영화들이 대부분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이 전부 다 나그라를 마스터 테이프로 녹음을, 그러니까 음성들, 음성 신호들이, 오디오들이 전부 나그라 릴 테이프로 녹음을, 나그라 기기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라가 70년대하고 90년대에 한 번씩 소위 그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을 두 번 받았어요, 기기가. 그 다음에 에미상도 두 번인가 받았고, 뭐 그런 아주 혁혁한, 사람도 잘 못 받는 그런 것들을 이 브랜드가 받은 이력을 갖고 있는 게 나그라입니다. 여하튼 나그라는 그렇게 해서 90년대 오디오 사업을 시작해서 쭉 그러다가 2015년, 한 6년 전쯤이죠. 설립자 쿠델스키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근데 나그라라는 회사는 엄청난, 우리가 아는 오디오 회사 규모가 아니라 방송 사업에까지 손을 대서 연매출이 1조가 되는 아주 나그라 그룹으로, 엄청난 회사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로 그렇게 규모를 키웠는데, 거기서 이제 쿠델스키 회장이 이제 사망하면서 자식들끼리 이제 이 좀 사업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비로소 오디오 사업을 ATS라고, 오디오 테크놀로지 인 스위스랜드라고 해서 나그라 보안 장비와 오디오 부문을 따로 뗀 순수 오디오 관련된 사업을 하는 새로운 그런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그라가 이제 좀 오디오 사업에 좀 확장과 심화를 시키기 시작한 게 2015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그라가 하이엔드, 초하이엔드 제품들도 이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HD 라인업이라는 아주 하이 데피니션이란 말이죠. 초고가 하이엔드 제품들을 그런 라인업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원래 있던 제품들은 클래식 라인업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전에 CH 프리션 얘기할 때도 이제 클래식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우리 소리는 이거야. 원래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흘러오고 이런 소리를 냈었는데, 우리 하나 좀 점프를 했어 하고서 윗단계, 그 위에 라인업을 만들면서 원래 시리즈에는 클래식이라는 그 시리즈명을 남겨놓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나그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윗단계들은 뭐 바디도 여러 개고 막 덩치도 크고 막 이렇습니다. 파워 앰프 같은 거. 그래서 클래식 시리즈는 지금 자리를 잡게 됐고, 제가 지금 오늘 살펴본 제품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클래식 시리즈 제품들인데, 클래식 시리즈는 또 본연의 어떤 사운드적 특징도 있고, 이런 디자인에도 그런 좀 디자인이나 메커니즘에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나그라가 뭐 전 라인업, 위 라인업도 그렇지만 주로 파트너십을 이렇게 해서 나가는 스피커 브랜드가, 자세한 스피커가 없으니까, 제일 많은 게 베리티 오디오예요. 마침 수입원이 갔죠. 갤러리에 수입을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같이 수입을 했겠죠. 베리티 오디오들과 굉장히 페어를 많이 하고, 실제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아주 듣기 좋은, 딱 규격에 맞는 이런 소리를 잘 내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뭐 홈페이지 가보면 그 상위 HD 라인업은 저 와이저 어쿠스틱이나 이런 미국 하이엔드하고 스피커들하고 매칭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이 매칭은 베리티 오디오들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소개하는 날이지만 또 소리를 안 듣고 갈 수는 없잖아요. 베리티 오디오 두 제품, 막내 제품들이에요. 라크메가 있고 오텔로가 있죠. 베리티 오디오는 전부 다 이 위에는 저 바그너 시리즈들이고 전부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오텔로나 이 라크메 같은 이런 이름들이 스피커 이름에 다 붙었고요. 오늘은 오텔로로 들어보겠습니다. 라인업이, 자, 나그라 클래식 프리 파워, 그 다음에 PSU 전용 전원 장치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CD로 들어봤습니다. 나그라 CDP. 그 지난번에 그 저희 FM 어쿠스틱에서는 우리가 그 특화된 LP 소리를 들었잖아요, 턴테이블로. 나그라는 CD가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AC와 CDP도 그렇지만 DAC 쪽에 굉장히 특화된 기술이 많은 게 나그라 또 클래식 시리즈와 HD 라인업의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음악 몇 개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라 클래식 라인에 두 제품을 리뷰를 했었죠. 글로 쓰는 리뷰지만 클래식 DAC하고 클래식 파워 프리 조합으로 시청을 했었던 그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소리가 둘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리뷰에도 그렇게 썼었는데 이 봄나물 같은 봄나물처럼 이 풋풋한 느낌이 있죠. 음에서 그런 느낌이 나요. 이 감촉이 그렇고 스피커가 뭐든 간에 그 드라이브를 해서 만들어내는 음악 스타일이 음의 그 음색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 겉에 이 느낌, 이 표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이게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이잖아요. 고급스러운 아주 섬세함,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밋밋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만지면 기분이 좋은 그런 감촉을 가진 소리를 내줍니다. 그게 좀 놀라울 정도예요. 그냥 부드럽거나 아주 섬세하고 아주 예리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제 해상도가 높게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가 하이엔드인 경우가 많은데 나그라는 좀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이 클래식 시리즈들은 하여튼 그랬던 소리가 클래식 DAC였어요. 그것도 32비트 384kHz까지 샘플링하고 하여튼 굉장히 뭐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고 그랬는데 들리는 소리는 아날로그에 가까운 이런 소리를 들려줘서 아주 좋았고요. 오늘 CD를 들어봤는데 나그라 CDP를 보면은 참 이거 보면은 아니 플레이어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두 번 돌려야 이렇게 플레이 되고 끌 땐 다시 또 이걸 노브를 돌려서 스톱을 시키게 돼 있는데 참 불편하네. 그러고서 스톱을 시킨 다음에 밑에 이 트레이를 누르잖아요. 트레이도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토글 스위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는 순간 오픈이 위로 올리는 순간 이 트레이가 쑥 나와요. 그것도 착 그 기어 2 이렇게 맞물리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뭐 다 내면서 쑥 나오는데 진짜 0.1초도 안 걸리고 올리자마자 바로 풀리고 또 내리자마자 바로 또 닫혀요. 그리고 읽어서 트랙 이렇게 쭉 트래킹을 하는데 정말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오, 그렇게 되면은 얘는 그렇게 써도 돼. 그래서 아주 이 CD가 굉장히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렇게 버튼이나 리모컨만 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면 이 조작하는 재미가 훨씬 더 재미있는 플레이어가 바로 나그라의 CDP입니다. 최근에 나그라 이 클래식 라인에 여기는 없는데 이제 새로 막 입고가 돼서 아마 여기 전신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나그라 포노 앰프가 새로 나왔어요. 클래식 포노. 이게 엄청난 제품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나그라 포노 앰프가 전에 VPS라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 두어 단계 위급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펙을 좀 봤는데 실물을 아직 볼 수가 없어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트랜스, 그 인풋 트랜스는 아예 커스텀으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전원 트랜스, 그 전원 트랜스 자체는 듀얼로 쉴딩이 되고 굉장히 전원 트랜스도 아주 새롭게 설계되고 용량이 큰 그런 걸로 설계가 됐고 그런 전원 트랜스를 붙였고 그 다음에 입력단이 MMM 전환하는 거하고 MM단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나눠놨고 실물 안 보고 막 이렇게 제가 생각난 대로 본 기억들을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특히 저 이 RIA 커브를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커스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아니 설정이 돼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텔덱하고 콜롬비아 그 레코드 RIA 커브를 적용할 수가 있대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텔덱하고 콜롬비아는 녹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텔덱 그러면 그 굉장히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그 해상 고해상도 주로 이제 클래식 중에서도 바로크 합창이나 이런 게 많은 그런 레퍼토리가 많은 그런 녹음 특성을 가진 레이블이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는 사실 굉장히 방대하죠. 콜롬비아를 어디에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 재즈에 맞췄는지 아니면 일반 저 콜롬비아 우리 아는 그 클래식 저기에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그 RIA 커브에 특화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노 카트리지를 쓸 수 있다는 것도 크고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개인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거 한번 나오면 저도 한번 좀 구경도 하고 턴테이블에 한번 붙여서 들어보고도 싶습니다. 나그라 클래식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하여튼 나그라 클래식 라인업은 이렇게 아직은 스트리밍이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아는 그 디스크 플레이어 CD든 LP든 그 다음에 DAC든 포노 앰프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진짜 클래식한 음악 감상 디스크로 재생하는 고전적인 방식의 최적화된 형태로 포맷도 포맷이지만 그런 것들만 다루는 딱 그런 디자인과 그런 사운드 포맷 이렇게 제작이 돼 있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그라 제품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 제가 보기에는 5분만 보고 있어도 작동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기분이 좋아지는
특유의 포텐셔미터라고 해서 뒤에 이게 오렌지색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이것도 굉장히 클래식하죠. 그리고 이렇게 노브로 돌리게 돼 있다는 거, 이런 거. 이 나그라의 그 이렇게 가면서 끝이 좀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형태로 된 노브, 마치 그 나침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노브 중에 이렇게 한쪽이 쭉 좁아지는 이런 형태를 가진 노브를 돌리는 느낌, 그 다음에 그 딸깍딸깍 그 단마다 돌아갈 때의 느낌. 사실 그런 게 사실 오디오적인 재미, 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교감이 되는, 기계랑 교감이 되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요새처럼 막 이렇게 태블릿으로 이렇게 놀라가지고 기계가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뭐 흔적도 이렇게 안 남는 그런 형태로 그냥 편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바로 가려 손만 까딱까딱 해서 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훨씬 불편하죠. 근데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음악적 재미나 만족감, 그 다음에 내가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려놓고 눌러놓고 와서 앉아서 듣는 음악은 이렇게 까딱까딱한 음악과 좀 다릅니다.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두 개를 다 이렇게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 또 그쪽으로도 가보고 그러고서 다시 편하게 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음악 감상에도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그라가 그런 거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네요. 무엇보다 음악이 좋습니다. 이 듣기가 굉장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풋풋한 어떤 촉감, 그 다음에 아주 깔끔한 청량감,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악적 다이나믹도 물론 뛰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고루 갖춘 아주 스위스 브랜드고요. 나그라를 한번 뭐가 됐든 한번 언젠가 한번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거쳐가면 아마 평생을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그라로 한번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보셨다면. 자, 오늘은 나그라 얘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브랜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